미식의 나라 하면 이탈리아, 이탈리아 하면 미식의 나라. 정말 수많은 음식이 있지만 불볕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해진 요즘 같은 가을날에는 주한 이탈리아 분들이 유독 찾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저 전 기자가 찾아봤습니다. 바로 오소부커가 그 주인공입니다.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이 음식, 이태리어로 구멍난 뼈란 뜻입니다. 반듯하게 자른 정강이 살 가운데에 골수가 된 동그란 뼈가 있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. 오소부커는 이탈리아 북부 도시 밀라노 지역에서 유래된 음식으로요. 송아지 뒷다리 정강이 부위에 와인을 붓고 장시간 푹 구워낸 찜 요리입니다. 맛있겠죠? 오. 정강이 살과 채소를 푹 구워서 크레몰라따를 곁들여내는 흰색 오소부커가 밀라노식 전통 방식인데요. 요즘은 오리지널 레시피와 좀 다르게 토마토를 넣어서 붉은 소스로 요리한 거. 그것도 맛있겠다. 우리가 이제 추석에 갈비찜 많이 먹잖아요. 네네네.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특히 이태리 분들은 정강이 뼈 속에 든 진한 즙, 본 메로우를 쪽쪽 빨아먹어야 오소부커 한 접시를 잘 먹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. 자신도 모르게 토마시모를 외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도대체 한국에서 어딜 가야 이 뜨뜻한 오소부커 한뚝배기를 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태리 전통 레스토랑 파울로 데 마리땡입니다. 이 레스토랑은 파울로 셰프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오픈한 첫 번째 레스토랑으로요. 이곳의 그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에 계신 이탈리아 분들은 이제 가을부터 겨울까지 뜨뜻한 고향 음식이 생각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때 이제 오소부커를 즐겨 찾는다고. 아니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뼈 가운데를 빨아먹는다잖아요. 난 그 지금 그게 되게 궁금해요.